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어제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하고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만났죠? 네, 오후 5시에 김기현 대표 방에서 만났습니다. 여러분 그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 결과 김기현이 이기고 인요한이 졌다.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일단은 얘기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사람 힘겨루기 위해서 승패가 난 것이다. 김기현은 만 얘기를 하고 기자들한테도 아 어떤 얘기가 오고 갔고 앞으로 뭘 당부를 했고 얘기를 하는데 인류화는 입딱 다물고 네. 기자들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그리고 휑 사라졌습니다. 15분 만났다는 건데요. 뭐다 합하면 20분 길게 되면 15분. 그 오후 5시면은요 요즘 깜깜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식당들이 다 저녁밥 지어서 문열 시간입니다. 그런데 두 사람은 겸상을 안 하겠다 이런 뜻입니다. 둘이 밥 먹을 기분은 아니다. 밥대가 됐는데 우리 밥대 되면 밥 먹어야 되잖아요. 근데 그때까지 의견 조율하고 오후 5시에 만났는데 밥도 안 먹고 쌩하니 둘이서 헤어졌습니다. 그래서 뭐 어떤 신문은 서울신문 그랬군요. 파국 대신에 질서 있는 결별을 했다. 질서 있는 결별. 파국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류안이 일방적으로 사퇴 발표하고 혁신위원회 해산 이게 이제 파국인데 그런 모양은 아니고 오늘 이제 혁신위원회 열고 월요일 날그 최종적으로 보고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질서 있는 결별, 질서 있는 결별 그랬는데 저는 이렇게 봅니다. 따뜻한 결별이 아니라 차가운 결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처음에 뭐 약간의 덕담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사실은 싸늘한 자신들의 얘기가 오고 간 것이다 라고 보는 거고요. 여기에는 그 전날 당 지도부 특히 김기현 대표 저 윤석열 대통령하고 낮에 점심 했잖아요. 당 지도부하고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 의장 뭐 기타 등등 사무총장까지 4명 그다음에 이제 대통령실의 새로운 수석들 함께 밥 먹었지 않습니까? 밥을 같이 먹는다는 것, 거기에 의중이 실린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고 김기현 대표는 또 부산까지 내려가서 대통령하고 같이 비행기 안에서 또 2시간 동안 얘기도 하고 또 부산에서 같이 밥도 먹고 이런 겁니다. 누가 봐도 김기현 대표에게 의중이 실리는 것이다. 김기현 대표가 아주 희희낙낙, 얼굴 표정이 좋더라고요. 힘이 실렸다. 이런 것이죠. 일부에서는 그게 아니다. 김기현 대표가 용퇴를 하는 그런 타임 스케줄이 대통령과 얘기가 오간 것이다. 그래서 김기현 대표는 현역 국회의원이면서 이 당원들이 선출한 당 대표잖아요. 선출직 당 대표잖아요. 그걸 일정한 시간에 마감을 하고 대신에 대통령이 김기현 대표한테 대통령이 줄수 있는 가장 명예로운 임명직을 이제 주는 뭐 그런 대통령으로부터 약속을 받은 것이다. 단 인요한하고 이 파열음 일으키지 말고 이걸 마무리를 잘 해라. 이런 미션을 김기현 대표는 받은 게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아무튼 김기현 대표는 이제 박정하 수석 대변인이 전한 바에 따르면 남은 기간을 잘 해달라 이렇게 인요한 위원장한테 얘기했다고 그래요. 남은 기간 잘하라는 것은 12월 24일까지가 임기거든요. 혁신위원회가. 그런데 모든 신문은 사실상 혁신위원회는 오늘 12월 7일자로 종료됐고 그다음에 그걸 정리를 해가지고 다음 주 월요일에 당 지도부에 보고 끝. 그러니까 한 보름 정도 일찍 종료를 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결국은 그 관건이 됐던 거 최후 통첩 인요한이 공관위원장 탈락, 공천관리위원장 탈락 그랬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가 에이 농담도 충정은 오케이. 인요한의 충정 내가 충분히 알겠어. 그리고 전체적으로 내가 수용하겠어. 하나씩 하나씩 차근차근 내가 실천해 가겠구만. 그렇지만 공관위원장은 아니잖아. 우리 분명히 하자고 혁신위원회, 공관위원회, 공천관리위원회, 그다음에 당 지도부
그리고 나중에 뭐 생길지 안 생길지 모르지만 비상대책위원회. 이건 다 틀린 거야. 임유한 씨 알겠어? 혁신위원회, 공관위원회, 당 지도부, 비대위, 그리고 대통령의 뜻. 이런 것들은 다 역할이 따로 있는 거고 그 위아래가 있는 거야. 그런 걸 확인해 준 것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정혜용 혁신위원이 인류한 혁신위원장의 그 뜻을 말을 이제 또 전달을 했는데 결국은 신뢰 회복이 문제 아니냐. 지금 현당 지도부 체제가 유지가 되든 아니면 혁신위원회의 여러 가지 제안들이 희생을 해달라는 게 받아들여지든 결국은 신뢰 회복인데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 얘기 자꾸 해봤자 입만 아프고 결국은 신뢰 회복을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첩경이 기득권을 가진 사람들의 희생이다. 그것이 첫 발자국이다. 이제 이런 겁니다. 그걸 또 얘기를 했다. 그래서 인요한 위원장이 묘한 말을 남기고 떠났습니다. 절반은 혁신의 절반은 혁신위원회가 했다면 나머지 절반은 당 지도부의 당에 달려있는 것이다. 지금 이제 이렇게 돼 있습니다. 아무튼 인요한 위원장이 한발 물러섰다. 대신 김기현 대표는 불출마 선언, 뭐 험지 출마 선언 이런 거안 하고 현재 지도 체제를 유지했다. 거기에 성공했다. 따라서 김기현의 승리. 그 다음에 인류하는 빈손. 가장 중요한 것이 당 지도부, 중진, 친윤계 희생해달라 이거였는데 그게 안 됐잖아요. 100%안 됐잖아요. 그래서 빈손 종료. 지금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여러분 고맙습니다.